이 영상은 책세상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신간 소식을 알려드림과 더불어 마침내 제가 마음을 붙이고 따라 읽을 수 있는 일본 작가 한 분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전작에서 느꼈던 강렬함과 여운을 이번 소설에서도 느낄 수 있어서 역시는 역시다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바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할 책은 가와카미 미에코 작가의 헤븐입니다. 출판사는 책세상이고요. 작년에 가와카미 미에코 작가의 여름의 문이라는 작품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작품을 워낙 인상 깊게 읽었던 터라서 그때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더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미 절판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간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헤븐이라는 작품이 새롭게 출간됐고 마침 출판사에서 연락을 주셔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특히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작품이고 저 역시 외국 북튜브 영상을 보면서 먼저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서 더욱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었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야겠죠.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중학교에서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며 오랜 시간을 버텨온 한 남학생입니다. 특히 같은 반의 니노미아라는 아이를 중심으로 한그 패거리에게 말로 전하기 힘든 폭력을 당해왔는데요. 나는 자신의 사시인 눈이 상대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나는 우리는 한 편이야 라고 적힌 쪽지를 받게 됩니다. 그 쪽지는 같은 반의 고지마라는 여자아이에게서 온 것이었는데요. 고지마 역시 차림새가 더럽고 집이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다른 여자아이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쪽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진 나와 고지마는 학교 밖에서도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전철을 타고 미술관에 가기도 하면서 점점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는데요. 고지마는 주인공인 나에게 사실 네 눈이 너무 좋아라고 말해주는 유일한 친구이지만, 폭력으로 점철된 학교에서의 일상은 나를 점점 더 옭아매고 나는 점차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줄거리였는데요. 방금 이야기한 것에서 우리는 키워드를 하나 분명히 뽑아낼 수 있죠.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최근 여러 사건과 매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경각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죠. 이 작품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아니, 어쩌면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우리는 이 소설을 두 가지의 층위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라는 특정 공간에서 미성년자인 학생에 의해 이루어지는 폭력이라는 것. 가해자 무리의 주축이 되는 니노미아는 잘생기고 공부와 운동도 모두 잘하는 반의 중심이면서 선생님들에게까지 인정을 받는 학생이에요. 이러한 점이 일종의 서열을 나누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쉽고, 가해자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방관자와 같은 공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야 하는 그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 이거를 절대 간과할 수 없겠죠. 그리고 가해자 측이 자신은 미성년자이기에 이런 일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라는 그 점을 이용한다는 것도 역시 심각한 문제이고요. 이런 점에서 학교 폭력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볼 수 있겠고요. 동시에 보편적인 의미의 폭력, 좀더큰 범위에서 읽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에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비윤리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일종의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주인공인 나와 고지마가 나누는 대화, 그리고 가해자 무리에 속한 인물 모모세와 나누는 대화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역시 따돌림과 폭력을 당하고 있는 고지마는 이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일에는 가해자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며, 이 모든 걸 견디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부끄러워하는 사시 눈도 사실은 너를 너답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표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지마에게 중요한 것, 이 모든 일을 견디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의미입니다. 반대로 가해자 무리에 있는 모모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인물이에요. 애초에 네 눈이 사시인 것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하고 단지 우연히 거기에 네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연히 우리의 분위기 같은 게그 상황과 일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모모세는 모든 인간은 그 순간 자신의 욕구와 의지에 의해 행동하고 애초에 세상은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이에서 주인공인 나는 굉장히 크게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이렇게 소설은 인간은 왜 타인을 괴롭히는가 하는 아주 오래되고 도저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것에 어떤 이유나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단지 우연에 의한 것인가? 폭력이라는 범죄,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인간 존재와 윤리, 책임 등에 관해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와카미 미에코 작가의 작품을 이번에 두 번째로 읽으면서 느끼게 된 바가 있는데요. 작가님이 어떤 주제에 관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지닌 인물들을 제시하고 그들의 목소리에서 촉발되는 치열하고 첨예한 논쟁, 그 논쟁의 한가운데로 독자를 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고지마와 모모세의 주장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주인공뿐만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경험했거나 혹은 목격한 적이 있는 독자. 사실 이 범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짐작하는데, 이런 독자라면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폭력은 나쁜 것이다 라는 그 기본적인 명제를 차치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원인이나 의미를 따지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가? 폭력의 문제를 한 인간의 도덕성이나 법의 근거에서만 따지는 것이 충분한가? 폭력에 있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쟁이 소설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서도 일어나고요. 바로 그 지점이 아마 이 소설이 의도한 바일 겁니다. 제가 아까 간략하게 줄거리를 들려드렸을 때이 소설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나와 고지마의 이야기이고 이 둘이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내용을 듣고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둘이 아픔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둘도 없는 사이가 되고 함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며 마침내 고통을 극복하는 이야기. 사실 저도 이 책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는 그럴 것이다, 그러지 않을까? 라고 막연하게 짐작을 했었는데요. 이런 제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섣불리 그러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폭력의 피해자와 생존자는 어떠해야 한다. 피해자와 생존자를 다룬 서사는 반드시 이래야 한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은연중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클라이막스로 달려갈수록 한치 앞을 짐작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더큰 충격과 여운을 안기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작품의 제목이 헤븐이잖아요. 이 소설이 헤븐과는 정반대의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제목이 붙었나 의아하게 생각되실 것 같은데요. 소설을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제목 역시 허투루 지어진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연 주인공인 나와 고지마에게 헤븐은 어떤 의미인가, 이 둘은 헤븐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 소설에서 잘 형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작품을 직접 읽으면서 그 의미를 파헤쳐 보시기를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와카미 미에코 작가의 헤븐이라는 작품을 소개해 봤는데요. 학교폭력, 그리고 인간의 폭력 그 자체라는 쉽지 않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것을 가독성 있는 문체로 동시에 철학적인 깊이까지 확보하면서 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소설은 그 작업을 너무나 탁월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영상의 서두에서 제가 앞으로 마음을 붙이고 따라 읽을 수 있는 일본 작가를 만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 부분을 읽으면서 딱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님께서 이미 발표하신 소설들이 몇편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품들도 얼른 출간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이 영상은 책세상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